네, 이 스타들은 화려한 직업만큼이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받습니다. 스타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함께 영화를 찍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스타 커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로 맺어진 스타 커플에 대해 백현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영화로 인해서 사랑까지 이룬 스타들, 최근 보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그 후보 1순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나오는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가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매력 때문에 영화 개봉 전부터 숱한 화제를 뿌리기도 했었는데요. 개봉 후에도 역시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과 또 매력 대결 때문에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은 자기네들은 사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측근이나 할리우드 측근이나 언론들은 모두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줄곧 아니라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두 사람이 한 호텔에서 묵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그 개봉 전에 미국 시사회장에서도 두 사람이 가볍게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기도 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난주 브래드 피트 전 부인이었던 제니퍼 애니스톤이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의 바람기였다. 또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와의 관계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니퍼 애니스톤, 브래드 피트의 전 부인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측근들이 모두 인정을 하는데 네. 정작 본인들만 우리는 사귄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영화의 홍보를 위해 일부러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그런 스캔들이 아니냐라는 것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브렌젤리나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브렌젤리나. 네, 브렌젤리나요. 신조어인데요. 이러한 언론과 팬들의 관심은 피트와 졸리가 주연으로 출연한 새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로 이어졌고요.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연문서 영화의 홍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영화를 앞두고 둘이서 사귄다 만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렇죠. 이 둘은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마케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다른 스타와 사랑에 빠진 적도, 그러니까 스타와 사랑에 빠진 적이 많은 안젤리나 졸리. 네. 그렇죠? 브래드 피트 전에도 누굴 사귀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에 출연하기 전에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인 알렉산더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역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출연 당시부터 이 영화에서 아들로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으로 나왔던 콜린 파렐과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자신의 아들 역할을 맡았던 배우와 네. 예, 그런 연문설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둘이 뭐 사귀네 마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인했습니까? 그때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요. 뭐 사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도 또 우리는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새 영화 이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찍으면서 지금의 연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브래드 피트를 만나서 연문설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안젤리나 졸리는 전 세계 영화 팬들, 특히 남성 팬들뿐만 그렇죠.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제니퍼 로페즈. 이 사람도 그런 연문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도 했고요. 특히나 그벤 애플렉하고 좀 오랫도록 이제 뜨거운 사이였죠. 제니퍼 로페즈가 지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니퍼 로페즈의 마음에는 온통 벤 애플렉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글리라는 영화에서 만나서 사랑을 싹 텄는데요. 기글리요? 예.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와는 달리 영화 흥행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줄곧 연인관계로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는 저지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처럼 부부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한때 벤 애플렉을 향한 제니퍼 로페즈의 사랑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여서 두 사람이 헤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었거든요.
이 베니퍼 커플은 결혼 직전에 갑자기 결별을 선언을 했고요. 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니퍼 로페즈는 벤 애플렉과 이별한 후에 다시 옛날 애인이었던 가수 마크 앤서니와 재회를 해서 지금은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 커플의 닉네임은 베니퍼군요. 네, 네. 브렌젤리나하고 좀 다른 베니퍼. 그렇군요. 네. 자, 이 스타들은 화려한 직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못지않게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최근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스타 커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톰 크루즈의 연인은 언제나 여론과 언론의 관심 대상 제1호입니다. 네. 톰 크루즈는 새 연인인 케이트 홈즈와의 사랑을 요즘 과시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둘은 새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무척 바쁩니다. 톰 크루즈는 우주전쟁으로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케이트 홈즈는 자신이 배트걸로 나온 영화 배트맨 비긴즈의 홍보를 위해서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영화 홍보와 더불어서 사랑 홍보에 여념이 없는 동안 옛날 연인인 페넬로페 크루즈도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톰 크루즈의 전 애인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페넬로페 크루즈. 계보를 네. 따지자면. 네. 페넬로페 크루즈의 영화도 지금 네. 뭐 곧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페넬로페 크루즈도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2월 23일에 개봉을 하는 사하라인데요. 네. 이 영화에서 페넬로페 크루즈는 매튜 맥커너이와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매튜 맥커너이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제 연문설이 나돌았는데요. 네. 본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당당하게 사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 페넬로페 크루즈죠? 예, 새 영화 네. 이제 사하라인데요. 네. 페넬로페 크루즈는 역시 그 과감한 그 외모 못지않게 섹시한 그런 과감한 외모 못지않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에는 혹시 이렇게 영화 때문에 맺어진 그래서 영화로 인해서 영화 속에서 뭐 상대역으로 만나서 이후에도 연인까지 발전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미니 시리즈 파리의 연인에서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유행어를 남겼던 그 배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배우 이동건 씨인데요. 네. 이 파리의 연인 이후에 B형 남자친구로 스크린 나들이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던 이동건 씨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B형 남자 남성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B형 남성들이 이제 긴장을 하기도 했던 네. 영화였죠. 그런데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상대역으로 나왔던 한지혜 씨하고 혹시 사귀는 관계가 아니냐 실제 연인 관계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한지혜 씨와 사귀고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시상식장 같은 곳에 참석해서 이동건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여자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마다 한지혜 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영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에 대해 연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무성한 추측들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커플은 아직까지 뭐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는 뭐 헤어졌다 네. 뭐 이런 공식적인 대외적인 언급은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벤 애플렉과 제니퍼 애니스톤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와 매튜 맥커너이 예. 뭐 할리우드 스타들의 영화로 맺어진 커플들 네. 또 우리나라 한지혜 이동건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의 엄맹란 커플이 있지 않을까 이럽니다. 이로 그렇군요. 네. 자, 이 스타 커플도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키워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사랑을 예쁘게 갖고 가는 스타 커플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